아빠, 밥풀이 어디 갔어? 그게 아빠. 잠깐 줄 풀어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어. 언제? 몇주 됐나 봐. 근데 찾아보지도 않는 거야? 와, 진짜. 다나 때문이야. 밥풀아, 미안해. 언니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미안해. 에이, 아니야. 그냥 닮은 게겠지. 뭐 하냐 너는? 아 지금 검사 중이야. 혹시 광견병인가 아닌가 해서. 눈 떠. 어? 눈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? 아! 아 왜? 밥풀이가 왜 물었을까? 밥풀이가 아니니까 물지. 밥풀이 맞아. 아이고 한 달도 전에 집 나간 개가 거기 왜 있어? 맞다니까. 내가 밥풀이라고 부르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었어.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리 키우는데 내가 밥풀이를 몰라보겠어? 야, 네 개네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? 종만 같으면 다 똑같아 보이더만. 참, 오빠 걔를 알아? 아니면 어떡할래? 맞으면 어떡할래? 내가 아니다 해 우리 엄마 간다. 아! 밥풀이가 몰라보는 것도 이해가 가지. 갑자기 늙어서 사람도 몰라보는데 걔라고 오죽할까? 걔는 냄새는 알아보는데 냄새도 달라졌나? 씻어야겠다.